듣자니 어머니가 그 아드님 누구 닮았다고. 아, 그걸 소문이 났구나. 그럼 월매 맞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 얘기하면은 네, 누구 닮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아니 그 우리 아들이 내가 봤을 때 조인성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니 조인성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니 지윤 씨 이러면 안 되지. 근데 이제 조인성 씨 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그러실까봐 네, 그런 거죠 뭐. 팬님들 우리 지윤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너무 오래 띄우는 거야. 민망하지. 또 그 와중에 네. 또 어머니가 제가 더 잘생기셨다고 얘기하셨어요. 이거 팩트체크 들어갈게요. 절대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. 하면... 자, 허지웅보다 우리 손대리가 잘생겼다. Yes or no? Yes. 아니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은 손대리 이건 진짜 예. 모성을 이긴 건 진짜. 아이고 손대리 모성을 이길 순 없어. 그렇지 그렇지.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가 한 얘기를 토대로 정리를 해 보면 조인성, 허지웅, 손동훈 이 순이다. 손동훈이 조인성보다 위다. 아니 저 어머니가 하신 말씀. 예,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아니야. 걱정되는 말인데 그냥 마셔. 지금 옆에 어머니 두 분 웃지도 않아. 계속 이러고 계속